역시 포근한 비트로 웨드컵에서 골치라는 너무 아름다운 모습. 노출이 없어도 섹시한, 노출이 없어도 아름다운 또 여정 씨입니다. 포토타임 먼저 가져보겠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보시나요? 네, 조선 마술사의 웨드카페 VIP사 웨드카페 현장. 오늘 처음으로 웨드카페에서 밟은 첫 번째 셀럽입니다. 조여정 씨입니다. 주만 그리고 또 오른쪽으로 시선을 보여주시죠. 대한민국 대표 패셔니스타 유명하시죠? 네, 웨드카페에서 첫 번째 밟은 대표 조여정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한국을 넘어 아시아를 사로잡은 남자 이광수 씨입니다. 팔이 워낙 기시니까 두 팔을 뻗어서 양쪽에 레드카펫 밴드를 모두 한꺼번에 커버하시네요. 처음 보는 모습인데요. 멋있습니다. 멋진 남자, 매력적인 배우 이광수 씨를 무대 위로 모셔서 포토타임 진행하겠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실까요? 와, 진짜 훤칠한 기럭지. 귀여우면서도 섹시한 외모, 부드러운 위트가이. 이광수 씨입니다. 네, 잠시 인터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이광수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어떤 배우의 초대로 오늘 오신 거죠? 예, 저는 조윤희 누나 초대로. 네, 예, 조윤희 씨 오게 됐습니다. 예. 예, 어떻게 영화 어떤 평을 그동안 들어오셨어요? 예, 제가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스타일의 영화라서 네네네. 예, 기대 많이 예 하고 왔고요. 또 재밌게 보고 또 많은 좋은 입소문 예 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광수 씨 어떻게 새해 계획이 어떻게 되신지, 인터뷰하기 워낙 힘든 대스타가 되셔서. 예, 쉬워요. 예. 2016년 계획을 한번 좀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 자리에서? 네네, 2016년 예 네. 계획이요? 예예 예, 예. 활동 계획. 네네. 예. 정말 2016년 예 정말 열심히 2015년보다 열심히 예. 예, 정말 소처럼 예, 예. 일하겠습니다. 여러분 예, 기대 많이 해주시고요.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정말 왕성한 활동 부탁드리겠고요. 조선마술사 파이팅 한번 외쳐주시죠. 예, 조선마술사 파이팅! 감사합니다. 네, 이광수 씨였습니다. 그동안 조선마술사의 웨드카페 VIP 스타벨을 찾은 아주 오랜만에 보는 반가운 얼굴이네요. 허인재 씨입니다. 밝은 미소로 변함없는 인기시죠. 예. 모아라 씨와 같은 소속사이기도 하시고요. 자, 무대 위로 모셔보겠습니다. 포토타임을 먼저 갖고 인터뷰를 바라보겠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네, 조선마술사를 응원하기 위해 김민정 씨가 달려있습니다. 오른쪽부터 바라봐 주시고요. 네, 잠시 인터뷰를 바라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모아라 씨를 응원하기 위해 달려주신 거죠? 네, 모아라 씨. 이경영 선배님 이렇게 두 분 초대로 오늘 왔습니다. 예. 네, 영화가 좀 어떻다는 이야기를 먼저 좀 들으셨나요? 일단 외부적으로는 너무 좋다는 평 많이 들었고요. 뭐 김대승 감독님 작품이니까 또 기대되는 부분들도 많이 있고 아무튼 평이 지금 너무 좋아서 아주 기분 좋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즐거운 영화 관람 되시고요. 조선마술사 파이팅 한번 외쳐주시죠. 네, 여러분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조선마술사 파이팅!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박하나 씨 수줍은 미소로 예, 입장해 주고 계시네요. 부전 배경에서 많은 사랑을 받으신 바 있죠. 박하나 씨 포토타임 무대 위로 모셔서 바로 진행해 보겠습니다. 왼쪽부터 바라봐 주시나요? 중앙도 바라봐 주시고요. 네, 오른쪽도 바라봐 주시고요. 잠시 인터뷰를 나눠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분의 초대로 오셨는지요? 저 그냥 감독님.
네, 감독님 초대로. 예, 예. 회사 초대로 오셨군요. 네, 네. 알겠습니다. 영화 어떨 것 같은지 좀 파이팅의 멘트 한번 부탁드려도 좋을까요? 네, 좀 기대를 많이 하고 왔어요. 좋으신 배우분들이 많이 나오셔 가지고 기대하고 왔으니까 네, 실망하지 않고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 파이팅! 고맙습니다. 박하나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우 김유정양을 소개합니다. 엄청나네요. 네, 우리 김유정 씨 무대 위로 모셔서 포토 타임을 하겠습니다. 아, 오늘 여배우들의 이 포토 패션을 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네요. 자, 오른쪽 보시고요. 또 왼쪽에도 또 찍는 분들 많이 오셨죠. 네. 아, 오른쪽 한번 보시고요. 네, 고맙습니다. 인터뷰를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우, 나날이 이뻐지세요. 감사합니다. 예예. 예. 오늘 누구의 초대로 오셨나요? 네, 오늘 승호 오빠 초대로 씨. 왔고요. 네. 네. 네,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재밌게 보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는 인사 말씀도 전해주시고요. 조선마스터 파이팅도 한번 외쳐주시고요.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연말 조심히 잘 보내시고 조선마술사 열심히 많이 응원해주시고 홍보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배우 유지태 씨께서 영화 조선마술사를 응원하기 위해 웹컴에서 받고 계십니다.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왼쪽부터 바라봐 주실까요? 왼쪽 지시되신 분들 잘 계시죠? 그리고 중앙쪽도 한번 바라봐 주세요. 그리고 오른쪽에 계신 분들 많이 와주셨습니다. 조선마술사를 응원하기 위해 유지태 씨 자리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태형 씨. 세월을 무색해 하는 아무래도 미남 배우이신데요. 조선마술사를 응원하기 위해 직접 자리해 주셨습니다. 포토타임 가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에 계신 주제분들도 알아봐 주시고요. 잠시 또 응원의 메시지를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떤 분의 초대로 오늘 오셨죠? 아, 유승호 씨 초대로 왔습니다. 유승호 씨 소개로. 네. 네, 초대로. 영화 어떨 것 같은지 좀 기대평을 미리 좀 해주실까요? 아, 예, 워낙 평들이 좋아서 저도 너무 재미있을 것 같아서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예. 조선마술사 파이팅 한번 외쳐주시죠. 조선마술사 파이팅! 파이팅! 김태형 씨였습니다. 팝 아티스트 낸시 낸시입니다. 자, 오늘 좀 초대로 오신 거죠? 아, 오늘 제가 너무나 팬이고 존경하는 이경영 선배님. 네. 네, 초대로 오늘 오게 됐는데요. 조선마술사 정말 대박나길 기원합니다. 네. 화이팅! 네, 관객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네, 아마 오늘부터 사랑해 또 주연으로 한 사람 받으신 우리 임세미 씨죠? 데뷔하자마자 영화계에 데뷔하자마자 천만 배우가 됐던 임시완 씨 새로운 작품의 개봉을 또 기다리고 있는데요. 조선마술사를 응원하기 위해 임시완 씨께서 자리했습니다. 팬들과 정말 격이 없이 인사 나누는 모습이네요. 무대 위로 모셔서 포토타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아봐 주시죠. 자, 오른쪽에 계신 주자진분들. 네. 한 번만 더 봐달라고 부탁하는데요. 왼쪽 다시 한 번만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고맙습니다. 배우 임시완 씨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계속해서 여배우 전소민 씨를 소개합니다. 주신 거죠? 아, 오늘 고아라 씨랑 이경영 네. 선배님 네, 응원하러 왔습니다. 네, 네. 영화가 어떨 것 같으세요? 듣기로는 되게 로맨틱하고 네. 또 볼거리도 많다고 들어서 기대 너무 많이 하고 있고요. 네, 네 오늘 재밌게 보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관람 되시고요. 또 새 인사와 함께 조선마스터 파이팅 한번 외쳐 주시죠. 아, 네. 여러분 이제 2015년 얼마 안 남았는데요. 새해에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빌고요. 조선마술사 화이팅! 샤이니의 오뉴스입니다. 와, 우리 오뉴스 팬들과 정말 행복한 기명을 지르면서 입장해 주고 계십니다. 그대로 모시겠습니다. 포토타임 바로 진행하겠습니다. 샤이니의 오뉴스 왼쪽부터 말합니다. 조선마술사의 레드카펫 VIP 시사회를 이상으로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모레 12월 30일 개봉합니다. 조선마술사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 조심히 돌아가시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맙습니다.